네, 지금 올라오시면 됩니다. 리액션이 하나도 없어. 네. 우와, 레드 와인이다. 우와, 레드 와인이네?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? 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,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인의 모든 것, 양경입니다. 블라인드의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. 맞추는 것도 좋은데 이 와인을 즐기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색깔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은 짙어요. 오늘은 좀 파워풀한 와인을 갖고 온 것 같아요. 우리 서피디님이 색깔로 봐서는 조금 진한 품종이고 빈티지도 아주 오래되지 않았다. 림밴드가 좀 되게 좁아요. 즐겨볼게요. 일단 향부터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향이 아리까리한데 한 방에 훅 안 오는데. 다시 한번 스월링을 하고. 향기롭다. 좋네. 무슨 품종인지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? 한 10분? 아, 10분? 열자마자 거의 바로네? 만져봐도 돼요? 안 되죠. 처음부터 계속 이래. 약간 시큼한 향이 나고 연유향도 나고 약간의 붉은 꽃향이 나요. 근데 느낌에 그냥 좀 산티나 향이. 고급 와인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아직 안 마셔봤으니까 향으로만 봤을 때 한번 마셔볼게요. 잔담감 좀 있다. 산도 좀 있고, 그러니까 산도가 두껍고 견고하고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좀 얇고 그렇게 썩 고퀄리티의 산도는 아니다. 느낌상. 근데 향이 이 좋은 게 이게 싸구려처럼 좋은 건지 고급스럽게 좋은 건 조금 분간이 안 되고 입에 먹으니까 보리차 향이 많이 나요. 보리차 우리는 티백에 있는 거만 먹었었잖아요.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보리를 볶은 약간 거뭇거뭇하게 탄 보리 있죠? 그거를 그냥 주전지, 노란 주전지 있죠? 거기다 그냥 넣어서 끓였어요. 티백 이런 거 없이. 그걸 먹으면 좀 구수하고 약간. 언제야, 대체? 야, 나 먹었어. 내가 무슨 구한말 사람이냐? 아니, 먹었어. 옛날에 90년대 말에 먹었어, 이렇게. 보리를 볶아서 먹었다고? 그런 보리를 팔아. 이렇게 껍질 있는 보리.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. 근데 그게 정말 누룽지에 탄 부분 먹을 때 나는 그런 약간 탄내도 좀 있지만 살짝 구수하고 오크를 태웠을 때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닐까. 저는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보리차 향이 나요. 근데 아까 향에는 안 났는데 먹으니까 입에서 샥 올라와요. 좀 잔담감이 좀 있어서 왠지 좀 신대륙 느낌이 좀 있네요. 그리고 향은 약간은 좀 인위적인 느낌의 향이지만 되게 향기롭긴 하다. 기분도 좋아지고 굉장히 명료해요. 근데 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막 나눠지거든요. 얘는 좀 낮은 등급인 것 같아. 강렬하고 기분은 좋지만 이렇게 썩 고급지지 않은 그런 느낌? 바디감도 약간 낮아. 미디엄 바디 정도? 근데 저 이거 먹어본 거 아니에요? 잘 모르겠어요? 드셔봤는지 갖고 온 거 또 갖고 오진 않았죠. 아 그렇죠. 근데 약간 메를로 느낌인데 국가는 거의 미국? 거의 미국.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보리차라 그랬는데 약간 이제는 보이차 향도 좀 나요. 그 끝에 뉘앙스가 차의 뉘앙스가 좀 있어요. 은은한 풀 그리고 은은한 꽃냄새 이런 게 좀 있어요. 그렇지만 그것 또한 아주 고급지진 않다. 고급지지 않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언가 막 화려하고 다양하고 이게 길게 지속되는 게 아니고 뭔가 단조로운 기분 좋은 향이 훅 치고 들어왔다가 훅 빠지는 느낌. 그래서 저는 조금 고급지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가격은 저라면 이 와인을 너는 얼마 주고 먹을래라고 하면 저는 15,000원까지는 지불할 의향이 있어요. 일단 품종은 메를로, 국가는 미국, 가격은 한 15,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. 알코올 도수는 한 13% 정도 예상합니다. 향기롭긴 되게 향기로운데 이게 뭐 억지로 막 쥐어짜내서 향기롭게 만든 느낌이야.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. 근데 이거 와인을 안 먹어보신 분들이라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. 아까는 안 났는데 지금은 좀 딸기향이 좀 올라오기 시작해요. 딸기향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연유향도 확실히 나고 산도가 너무 높지 않고 탄닌도 좀 약해요. 탄닌도 너무 세지 않아서 그냥 술술 먹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완벽한 데일리 정도의 수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신기하다. 보이차 향이 계속 나네. 확신이 섰어요. 저는 일단 메를로의 미국의 소비자 가격은 한 15,000원 정도?
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13% 정도 될 것 같다. 빈티지는요? 네? 빈티지. 빈티지까지 맞춰야 되나 제가? 아, 다 하시잖아요. 그럴까요? 잠깐만요. 빈티지는 저는 2019 예상해 봅니다. 오크 숙성을 많이 안 하고 바로 출시한 듯한 느낌이 이 와인에서 들어요. 콜입니다. 오픈해 주세요. 열어볼까요? 네. 어? 뭐야 이거? 아, 이거야. 와, 이거 뭐야? 품종이 뭐야? 와, 이게 진판데리라고? 이 와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와인 이름은 마이클 데이비드의 프릭쇼고요. 포도 품종은 진판델, 빈티지가 2017 빈티지예요. 알코올 도수를 한번 찾아볼게요. 말도 안 돼. 15%예요. 뭐야, 오늘 다 틀렸어, 국가 빼고. 가격은 얼마야? 24,790원. 거의 25,000원이네. 근데 왜 이렇게 바디감이 안 나오지? 신기하네. 진판데리라고 한다면 진하고 막 찐득하고 막 재미하고 막 이래야 진판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얘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절제돼 있고 심지어는 청초하기까지 한 그런 스타일의 진판데리예요. 그리고 진판데리에서 제가 이제까지 느껴왔던 그런 향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. 아까 그 보이차 향이 계속 제가 난다고 했었는데 그게 좀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쭉 경험해왔던 진판데리과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급진 향과 좀 저렴한 향의 이 경계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렴하다 쪽으로 확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. 레이블 봤으니까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. 사람이 뭐 아는 와인이기 때문에. 지금 레이블을 보고 먹어도 아까와는 생각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. 근데 알코올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. 알코올은 좀 세긴 하네요. 목 넘김을 하고 나서의 그 뜨거운 알코올기가 이 목을 쫙 타고 올라와요. 그래도 15%라고 느껴지진 않을 정도예요. 예, 알코올이 과하게 느껴지진 않고 바디감도 미디엄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. 산도는 좀 낮은 편. 저는 25,000원이라면 안 먹을 것 같아요. 그 코스트코는 보통 와인이 다 좋다고 하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은 거. 제 생각에는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. 물론 이제 진판델이면 진판델다워야 하는 느낌도 있지만 진판델답지 않아도 괜찮은 와인을 만들 수는 있거든. 근데 얘는 진판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와인 자체가 갖는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.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. 예상을 하잖아. 사람들이 와인을 살 때 레이블을 보고 아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진판델이네. 로다이 지역에서 나왔구나. 안 먹어보고 사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파워풀하겠다. 왜? 로다이 지역 와인 대부분 그러니까. 근데 먹어봤더니 너무 기대를 빗나가. 그러면은 뭐 물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예상을 빗나가는 와인이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이진 않게 봅니다. 얘네가 이 마이클 데이비드 회사가 원래 세븐 데들리 진판데리라고 있었어요. 이거는 제가 알기로 원래 없던 라인업으로 알고 있어요. 원래 세븐 데들리 진판데리라는 게 있었는데 걔는 이렇지 않아요. 굉장히 파워풀했고 좀 찐득하고 굉장히 복잡성도 갖춘 괜찮은 진판데리였는데 미국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어느 날 생겨났어요.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클 데이비드가 좀 대량 생산하는 와이너리다 보니까 새로운 라인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낸 진판델이 아닐까. 아니면 세븐데들리 진판델은 요거보다는 좀 더 고가였거든요. 3만원대였거든요 근데 조금 가격을 낮춰서 출시한 게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이 와인을 보니까 뭐 힘이라도 좀 있고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강해요. 그리고 이제 프릭쇼의 까쇼를 드셨던 분들이면 더 빗나가게 되죠. 전혀 방향성이 틀리니까. 그 연유향이 되게 강해. 근데 과실향이 너무 숨어있어. 문제는 근데 좀 신기한 점은 그 보이차 향이 되게 좀 기억에 남네요. 이 와인은 신기하긴 한데 그냥 신기하기만 하고 맛있다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. 이 와인은 너무 밋밋해. 너무 플랫하니까 얘가 그냥 쫙 그냥 풀어놓은 것 같아. 코어도 없고 뼈대도 없고 쫙 풀린 느낌이야. 산도가 너무 낮아. 제가 이 프릭쇼 진판대를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레이블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 또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와인은 레이블을 보고 고를 때가 있어요. 레이블이 예쁘면 맛도 좋겠지? 레이블이 강렬하니까 맛도 강렬할 거야?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이 와인을 봤을 때는 우와 뭔가 좀 강렬하고 뭔가 재밌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액티비티 할 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면 좀 밋밋하고 별거 없고 그냥 그래요.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와인 고를 때 레이블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. 여기까지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와인의 모든 것 양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